저 실제 죽을 뻔한 적 있습니까? 저희는 사고로 한번 죽을 뻔했죠. 실제 아마존에서? 예. 그날 이렇게 삐라루꾸라고 그 2m 되는 그 거대 화석가 있어요. 예. 그걸 찍으러 갔었고요. 촬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예. 자연산에 얻어 걸리는 경우가. 그게 BBC에서 한 달을 그걸 찍으려고요. 자연산 그 삐라루꾸를 작살로 잡는 게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걸 저희는 4시간 만에 찍었어요. 와우. 정말 운이 좋았죠. 예예예. 예, 예.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걸 보는데 저희 그 막내 카메라맨이 아, 형 오늘 저 기분이 왠지 이렇게 섬찟하네요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물고기잖아요. 아니 왜 이게 섬찟하니 난 귀여운데. 그러고 났는데 이제 카메라맨이 그 아침에 커피를 먹다가 위에 그 주전자 뚜껑이 사기였는데 그게 톡 떨어지면서 다 깨지더라고요. 아침에. 그래갖고 좀 아주 찝찝하다. 한 놈은 섬찟하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이게 깨지니까. 그래갖고 이제 촬영을 다 마치고 밤 10시예요. 근데 이제 강폭이 한 4km가 됐어요. 강폭이 4km예요. 폭망? 예, 폭이. 받았어. 받아지 받아. 큰 배에 이렇게 차를 다 실어요. 그걸 건너가거든요. 그런데 앰뷸런스가 하나 다 끼어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딱 끝났어요. 더 이상 못하고. 그럼 이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밤 12시가 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? 그러고 있는데 저희 브라질 코디 친구가 절로 가더니 수상택시라고 있어요. 15명씩 타가지고 그걸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. 네네. 자리가 딱 5개 남아있더라고요. 가운데 쭉 배에 쭉 들어가서 탔어요. 타고 이제 어두운 데를 거의 이제 풀스피드로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쫙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어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왜 그러지? 그래서 앞을 보니까 보트 하나가 이 옆에서 세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딱 봐도 이게 부딪힐 것 같아요. 어 그랬거든요. 그 순간 우리 배가 팍 부딪히는 거예요. 전속력 달리고 있는 거 같은데. 근데 정말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그 슬로우 비디오.